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내륙 곳곳으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지나지 않을 때는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 30도를 웃돌고 있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 더위를 피해서 해안가로 떠난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와 남해안에 강한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고 해상에서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수도권과 영서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